7월 16일 화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 출시를 준비 중인 리브라 협회는 어떤 주권 국가 화폐와도 경쟁하지 않을 것이며 통화정책 영역에 진입할 의사가 없다고 데이비드 마커스 칼리브라 대표가 밝혔습니다. 마커스 대표는 리브라 협회는 블록체인 상의 데이터를 이용해 돈을 벌 수 없으며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크립토글로브에 따르면 마커스의 이 같은 입장은 리브라에 관한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의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사전 공개된 마커스의 개막 연설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마커스는 리브라에 대한 검토 과정은 인내심 있게 철저히 진행돼야 한다는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페이스북은 리브라에 관한 모든 규제 우려를 해소하고 적절한 승인을 얻을 때까지 리브라를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기업 HDAC 테크놀로지가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 개발 기업 스트롱블록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스트롱블록은 이오스를 개발한 블록원 출신의 기술진들이 모여 설립한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에 따라 HDAC과 스트롱블록은 블록체인 기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의 공동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향후 양사가 주도하는 B2B 프로젝트 중 일부를 선별해 서비스 개발과 사업 전개를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국의 조폐공사라고 할 수 있는 로열민트가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현지 시간 15일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100년 역사의 로열민트는 17일부터 새로 출시되는 암호화폐 템텀의 파트너로서 수탁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템텀이 암호화폐 거래소 OKEX의 전략적 파트너인 코인홀에서 암호화폐 구매와 거래에 이용되며 거래 정보는 템텀사의 블록체인에 기록된다고 밝혔습니다. 로열민트는 지난해 금으로 뒷받침되는 디지털 골드코인을 출시하려는 계획이 영국 정부에 의해 제지된 후 한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제휴를 통해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되살리는 시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지닥은 오는 17일부터 자체 거래소에서 슈퍼스타 존 버거맨 전시회 입장 티켓을 정상가 대비 할인된 코인으로 판매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전시회 입장 티켓은 지닥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지닥 토큰, 비트코인, W 그린페이로 결제 후 휴대폰 메시지로 티켓 수령이 가능하며 이는 암호화폐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쉽고 편리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닥은 암호화폐를 실물 경제와 접목해 결제 수단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블록체인의 대중화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스 박하은이었습니다.